논어집주 수리편 1장.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이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원문을 읽습니다. 원문 읽기, 두 번째로 해석을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자라든가 문법을 설명하고요. 네 번째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고, 다섯 번째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중국어로는 논을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다 하는 의견도 있어서 한국어로 한번 읽고 중국어로도 한번 읽을 겁니다. 영상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문법과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보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부분만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원문을 읽을 텐데요. 제가 어디서 문장을 쉬는지 끊어지는 포인트를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왈, 수리부작, 신이호구, 절비어 아노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술하되 창작하지 않으며 믿고 옛 것을 좋아하는 것을 삼가 우리 노팽에게 비유하노라. 네, 자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는 공자를 말하죠. 우리가 자가 뭐 자식, 뭐 아기, 아이 이런 뜻으로 쓰고 있지만 이때는 선생님 뜻이고요. 공선생이 말하다. 근데 공자의 제자들은 다 그냥 스승이 공자니까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 알아들으니까 공을 생략한 거죠, 이걸. 자, 수리부작. 술, 우리가 뭐 서술하다, 뭐 진술하다 할 때 술자를 쓰죠. 이거는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전술하다, 옛 것을 전달해서 말하다. 근데 옛날 걸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유가의 어떤 책을, 뭐 책이라든가 내용을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공자가 나는 지금부터 뭐 유가를 시작한다 하고 한 건 아니지만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유학이라고 말한 유가라고 말하는 것은 공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말일 이자는 연결입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하냐?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약간 전환되는 역접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순탄하게 바로 이어지는 걸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부작, 이게 아시죠? 원래 불자인데 디귿이나 지읒 발음 앞에서는 이 리을을 생략합니다. 자, 부작. 이 부 뭐뭐뭐 뒤에는 동사가 오게 되는데요. 동사 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닐 비자가 오면은 뒤에 명사 성분이 오고요. 뭐뭐 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부작, 자기 지을 작자, 만들다 이런 뜻이죠. 창작하지 않는다 혹은 뭐 안 만든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전술하되 창작하지 않고, 신이호구, 이게 믿을 신자인데 신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다 라는 뜻도 되고 내가 어떤 것을 믿다 이런 것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믿고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말일 잊자 뭐 하고,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에 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언자는 언문의 언자인데요. 조선시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놨다, 풀이해놨다라고 해서 언회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는 신하고 고를 호함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믿고 이렇게 끊으세요. 나중에 이걸 설명할 겁니다. 믿고 뭐뭐하고 호고, 이게 호자가 좋을 호자로 알고 있죠. 이 한문에는 성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 상, 거, 입 이렇게 네 가지 성조가 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성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걸 구별을 했다는 거죠. 이 호자를 상성으로 읽을 때는 좋다, 거성으로 읽을 때는 좋아하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영어로 치면 good 이런 뜻이고 뒤에 건 영어로 치면 like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호 하니까 의미만 구별하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성조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것을 좋아하다, 고가 옛날이죠. 절, 이 절자는 훔칠 절자인데 여기서는 훔치라는 뜻이 아니고 몰래 이런 뜻이 있고 삼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집주라고 해가지고 논어의 주석을 단 거, 해석을 단 거를 기준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송나라 때 주희란 학자는 절자를 어떻게 해석했냐, 존경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말을 쓸 때 삼가 뭐뭐 하겠습니다, 뭐 조심히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니까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죠. 빗자,
이게 나란할 빗자죠. 나란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인데 이 글자가 원래 갑골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잘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람 두 명이 오른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머리고 이게 팔이고 이게 몸통 이게 다리 약간 쫄라맨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람 두 명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옆모습을 나타낸 글자거든요. 뭐 비슷하다, 나란하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자는 뭐뭐에 이런 뜻인데 어에 구조로 쓰여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에이에 아노팽에 이렇게 되겠죠. 아자는 나 아자 뭐 우리 이런 뜻도 되고 나 이런 뜻도 되고 노팽 이게 밑줄이 끄어져 있죠. 이거는 고유명사란 뜻입니다.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자 노팽은 누구냐? 상나라의 현명한 대부입니다. 대부는 이제 옛날의 벼슬이죠. 대부 벼슬을 지냈던 노팽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근데 이 나아짜가 그럼 왜 붙어있냐? 집주에서는 나아짜를 친근함의 표시라고 했어요. 친근함.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아 우리 길동이는 뭐 우리 누구누구는 이런 식으로 친근감을 표시할 때 우리라는 말을 붙여요. 네 그런 걸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논어를 읽을 때요. 논어 그 자체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역대 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남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위나라, 이건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예요. 뭐 유비, 뭐 조조 그 시대 아시죠? 그때 위나라의 하안이라는 사람이 논어 집회, 해석을 모아놨다라는 뜻의 집회라는 책을 썼고요. 북송시대, 송나라는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죠. 우리는 고려시대, 중국은 북송시대에 형병이라는 사람이 주소라는 걸 남겼는데요. 이거는 위나라 한의 논어집회에다가 추가한 거예요.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은 불주자인데 여기다가 의미를 넣어주다. 해석을 넣어주다. 이런 뜻으로 주를 쓰는 거고 소라는 것은 소통하다. 그래서 의미를 소통시키다 이런 뜻인데 한이 쓴 해석을 주로 삼고 그러니까 주석으로 하고 형병이 거기에다가 주석에 대한 해설을 단 게 바로 소입니다. 원나라, 우리나라도 원나라 간섭기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원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북쪽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남송이 되었을 때는 주희라고 하는 성리학자,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공부했던 주희라는 사람이 논어 집주, 주석을 모으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때는 말씀언변을 붙은 주를 써도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해석들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공자가 과연 어떤 말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되어서는 이 주희의 논어 집주를 아주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대에는 우리가 또 사고를 바꿀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논어를 읽을 때 목적을 크게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게 공자가 진짜 한 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하나가 있고 조선시대 학자들은 논어를 어떻게 읽었는가를 찾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자가 진짜 어떤 말을 남긴 건가 하면은 여러 가지 주석을 다 살펴야 되고요. 공자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2번 조선시대 학자들은 논어를 어떻게 읽었는가를 공부하고 싶다면 이 집주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나라 때가 옛날이죠. 그래서 옛날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고주라고 부르고 송나라 때 주석이 없던 것이 새로 나왔으니까 신주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둘 다 옛날이지만 더 옛날 게 고주, 비교적 최신 것이 신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공자가 말했다. 전술하되 창작하지 않고 믿고 옛것을 좋아하는 것을 삼가 우리의 노팽에게 비유한다 돼 있는데 그때 신자를 우리가 믿고라고 일단 끊었잖아요. 주희는 이걸 어떻게 보았냐? 그 주자어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자어류. 어류라는 책에서 제자들과 문답을 남겼는데 거기서 이 신자를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풀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요. 이거를 신 고, 이, 호, 지 이런 식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이때 지자는 그것 그래서 옛것을 믿고 말일자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건데 시니호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옛것을 믿고 좋아하다 이 부분 해석이 됐고요. 절비어 아노팽, 아노팽이 여기 조금 문제가 되는데 논어 수리편의 교감과 역주, 이거 이제 출토문헌에 보이는 논어의 고찰이라는 어떤 논문인데요. 출토문헌이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발견된 그런 새로운 판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집주본 논어라고 친다면 출토 논어는 땅에서 새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으면은 만약 땅에서 발견된 거를 연대 측정해 본 결과 더 오래된 거다. 이게 집주는 남송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이 출토된 논어는 한나라 때 논어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니까 한나라 논어면 공자시대랑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더 오래된 논어라면은 이게 더 원본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봤을 때 우리가 집주에선 절비어 아노팽 돼 있는데 정주본 논어, 정주라는 곳에서 중국 띵저우에서 발견된 논어는 절비아어노팽이라고 돼가지고 나를 노팽에 비유한다, 비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이제 집주본이잖아요. 집주에서는 나의 이러한 성격, 그러니까 옛날 것 전술하되 창작하지 않고 옛날 것을 믿고 좋아하는 성격만 우리 노팽에 비교된다 이렇게 본 건데 정주본, 그러니까 출토된 논어에서는 나 공자 자신을 노팽이라는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이지만 해석에 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본 거는 공자가 원래 한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조선시대 학자들이 논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집주본의 해석을 따르는 게 낫겠죠. 일단 우리 영상은 집주를 기준으로 하니까 집주에 따라서 우리 노팽, 아 노팽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술하되 창작하지 않으며 믿고 옛것을 좋아하는 것을 혹은 그냥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삼가 우리 노팽에게 비유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수리부작 자체가 하나의 성어죠. 이건 공자의 글쓰기 습관입니다. 나는 정리하는 사람이지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게 공자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나는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고대의 문화,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 주공 같은 사람이 만든 문화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맹자 같은 사람은 공자는 창작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창작이라는 거는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성자가 뭐죠? 귀자에다가 밑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귀로 말을 잘 이해하는 거, 뭔가 이치를 이해하는 거를 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총명하다 할 때 총자 어떻게 쓰죠? 한자로? 이렇게 쓰죠. 총, 여기도 귀자가 들어가요. 아주 성인처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 거죠. 근데 맹자 시대부터는 공자를 성인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자는 다른 논어의 다른 부분에서 스스로 생이지지가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지자는 그것이란 뜻인데 태어에 가리키는 것이 없이 일반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가리켜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비, 아닐 비자 이렇게 썼는데 후대 사람들은 공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한나라 때 이후로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 나라의 어떤 이념이 되면서 공자를 아주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니호고, 옛것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상고주의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자는 여기서 숭상하다 이런 뜻이죠. 숭상. 옛날 것에 숭상한 태도. 공자는 항상 주나라 초기가 아주 전성기였다. 잘 나가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의 문화를 회복하면은 다시 세상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노팽에 비유하는 것은 일종의 겸손한 화법이죠. 나는 노팽 같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인물을 끌어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노팽도 훌륭하다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어떤 어법입니다. 이거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문묘인데요. 이때 묘는 사당이죠. 공자를 모신 사당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문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성균관 문묘가 있죠. 근데 베트남도 옛날에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공자를 모신 사당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집대성 돼 있죠. 모을 집자 클대 이루성.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공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뭔가 창작한 게 아니고 공자는 수리부작. 수리부작한 사람으로 주나라 초기 고대의 문화를 잘 모아서 후대로 전달해준 사람이다. 라는 어떤 관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요. 자활, 수리부작, 신이호구, 절비어 아노팽. 그리고 중국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子비에 수而不作, 신而好구, 借비于我老朋.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